제가 매주마다 화면으로 선교지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동남아시아의 선교를 약 한 30년 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그 베트남이나 또는 미얀마나 타일랜드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항상 제 마음속에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라오스라는 저 조그마한 나라, 저 나라에 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 왔는데요. 이 라오스라는 저 나라는 인구가 약 한 700만 전후 되는 조그마한 나라예요. 그 옆에 베트남은 뭐 훨씬 더 많고 한 10배가 더 많죠. 타일랜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라오스라는 이 나라는 이렇게 선교하는, 전문적으로 선교하는 입장에서 볼 때 항상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미국에서도 백인들 사회에서도 그랬어요. 우리 선교를, 제가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쳐왔기 때문에 항상 이야기가 라오스라는 저 나라가 가장 조그만 나라지만 공산체제 안에 있기 때문에 미셔너리들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랬어요. 그 안에 미전도족석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한 나라가 저 라오스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요. 그래서 그런 나라에 갈 때마다 주님, 언제 저 라오스를 주님 제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있어 왔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었어요. 인구가 700만밖에 안 되지만 족속으로는 약 한 150개 족속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족속이 우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 옆에 베트남 같은 데도 인구가 한 5-6천만 명 더 되죠. 그런데도 족속은 한 80개 정도밖에 안 돼요. 미얀마도 그렇고. 그런데 조그만 나라인데 족속이 그렇게 많고 미전도 족속들이. 그러니까 아주 큰 어장이에요. 우리 선교 전문가들의 눈에서.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고 싶었는데, 주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때가 되어서 제가 거기에 들어가게 됐어요.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 궁금치 않으세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하심을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게 다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한번 제가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설교도 좋지만 이런 것을 듣고는 아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주님께서 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적용하게 돼요. 예, 제가 어떻게 라오스에 들어가게 됐냐면, 우리나라에 저 경기도 어디에 가면 아주 유명한 특별한 교회가 있어요. 진토리 교회라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아주 특별한 교회인데요. 이제 웹에 들어가서 진토리 교회라 한번 쳐보세요. 네, 근데 진토리 교회가 교인이 한 1000명, 1500명, 한 꽤 큰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저와 이제 이렇게 친해져가지고 가끔 저를 그 교회에 불러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말씀도 전하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선교 마인드도 참 괜찮고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인데, 얼마 전에 코비드로 이제 주님 나라에 간 사람이, 참 아깝는데 주님의 때가 돼서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끝내고 이제 목사님 그 방에 이렇게 왔는데, 웬 선교사님 한 분이 걸어 들어와요. 들어오더니 날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배동헌 선교사님이라고 그래요. 네. 저는 모르는 분이었는데, 대신 측 선교사님인데, 라오스에서 그 당시 한 10년 가까이 라오스에서 병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이었어요. 복음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산 나라가 때문에요. 그런데 이분이 딱 들어오시더니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경상도 분이에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이 단에 딱 서 있는 걸 보니까 저분을 내가 모시고 라오스의 최고 지도자를 내가 한번 소개시키고 싶다는 마음이 탁 자기한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라오스의 최고 교계 지도자는 우리나라 같으면 뭐 조영기 목사님 수준의 아주 대단한 분이세요. 예. 그런 분이신데 이분은 나이가 이제 지금 한 80 정도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 국제화된 아주 대단한 분이세요. 아, 그 라오스가 공산 세력에 있었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유엔에서 구호물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구호물자를 받게 하기 위해서 라오스 사람 한 분을 유엔 대표로 만든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이 사람이 유엔 대표로서 유엔에서 물자 받아내는 일을 하는 그런 아주 똑똑한 분. 영어도 뭐 잘하고 아주 국제화된 분이신데 이분을 나에게 나를 소개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이분을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세계의 모든 그 선교 마인드가 된 그 이 선교 전문가들이 항상 라오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신학교를 만들기를 원하고 미전도 족속 나라기 때문에 그런 꿈인데 이분이 그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쳐다도 안 봐요. 왜냐하면 하도 세계 지도자들이 그 사람한테 연락 와가지고 우리 좀 들어가게 해달라. 들어가게 해달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한국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분의 말이냐면 우리 선교사님 말이냐면 한국 목사님들은 쳐다도 안 본대요. 예.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교만하대요, 사람이. 그래서요. 근데 자기가 그분을 병원 사역 때문에 약품도 갖다 주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하고 좀 이렇게 잘 아는데, 한국 사람들에게서는 배우려고 들지도 않는데요. 백인들 중에 좀 유명한 사람들이나 가끔 만나주고 그런 사람인데, 황 목사님을 한번 만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 자기가요. 그러면 나한테 와서 그러는 게 커피 한잔 하면서 그 목사님실에서, 목사님 갈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깜짝 놀래가지고, 안 그래도 내가 십몇 년을 그쪽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니까, why not? 한번 소개하라 그랬어요. 알았어요. 그러더니, 금방 소개를 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나한테 이메일이 탁 왔어요. 닥터 캄폰이라고 그래요. 이메일이 탁 와가지고, 당신 이야기 들었는데, 라오스에 한번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날짜를 서로 이제 정해갖고 내가 라오스의 공항에 난 내렸어요. 내렸는데요. 그 팀들의 스텝들이 이제 나왔는데 나를 공항에 마중 나왔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황 목사님, 우리 닥터 캄폰이 어저께 핀란드로 여행 갔대요. 핀란드로. 어저께 나하고 이메일 했는데, 예? 그래서 진짜냐? 그러니까 진짜래요. 어제 밤에 밤 비행기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내리자마자, 어이, 속으로 말이죠. 이놈의 새끼 말이야. 분명히 나하고 지금 만나기로 해서 지금 딱 했는데 그 말 해놓고는 저기 떠나버린 거예요. 그만큼 교만한 사람이. 예. 그래서 또 내려서, 아이고, 오늘 나중에 이제 돌아가야겠구나 하는데 거기 있는 그 스태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황 목사님, 오신 김에 우리들에게 특강 좀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예. 오신 김에. 그래서 난 안 한다 그랬어요. 화가 나가지고. 예.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종들도 끼가 있어가지고 화나니까 가겠다고 막 그러네. 예수님이 딱 들여다보고 계셨겠죠? 예. 그랬더니 한 여섯 명 정도의 사람을 앉혀놨어요.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최고 지도자들이에요. 예. 그 조그만 칠판 하나 놓고. 그래서 내가 특강을 했어요. 특강을 뭐 했겠어요? 예?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것을 제가 딱 한 시간 했어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영어로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한 시간을 칠판에서 짧게 탁 했는데, 그리고는 내가 그날 밤에 그냥 비행기 타고 와버렸어요. 왔는데, 며칠 있다가 그 캄폰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I'm sorry. 뭐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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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여기에 다시 한번 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안 간다 하면 내가 나쁜 놈이죠. 그래서 내가
다시 가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전국에서 그 프로빈스 도가 17개 프로빈스가 있는데 거기에 최고 목회자들 똑똑한 사람들 각 족속에서 뽑아가지고 한 프로빈스에 3명씩 최고 지도자들을 내가 다 모아놓을 테니까 그러니까 50몇 명이 되죠. 응? 특강을 나흘 동안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 내가 가가지고 나를 점검을 한 거예요. 다섯 명이. 점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기네끼리 아, 이 사람 괜찮구나 이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정식으로 부른 거예요. 가보니까 다 그냥 전국에서 모여있어요. 예. 그 오지에 예. 지금부터 한 십몇 년 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정성을 들여서 이제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끝나자마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황 목사님 이제 우리 라오스를 내 손에 줄 테니까 본격적으로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때가 되니까요. 그래가지고요. 거기에 제가 투자를 엄청 했어요. 시간, 나의 모든 갖고 있는 영적인 재산들, 물질들. 그래서 신학교를 우리가 최초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는 인정 안 되지만 정부에서 눈을 감아주는 신학교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최초로 예, 그래가지고 지도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 지도자들을 훈련하면서요. 제가 가르치면은 그것을 카메라 녹음하는 프로페셔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녹음을 해요. 그래가지고 끝나면은 그 즉시로 CD로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쫙 그래요. 예. 그리고 이 카메라맨이 나흘 닷새 동안에 카메라 찍는 그 비용만 미화로 5,000불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 원이에요. 다 만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프로들이. 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한 팀은 뭐냐면 그걸 다 글로 써가지고 책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요, 책을 우리가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CD랑 그것을 10년을 투자했어요. 10년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래요. 이분들은 완전히 여러분들처럼 완전히 훈련된 이 팀들이 그 나라에 전국에 깔려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배성교사님이란 이분 한 분을 통해가지고 예.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벌렸어요. 기가 차죠? 예. 거기에 미셔나리들도 이제 꽤 좀 나가 있지만 예수님의 옛자만 이야기해도 쫓겨나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 신학을 가르친 거예요. 하루는 거기서 제가 강의하는데 그냥 갑자기 뒤에서 불이 난 거예요. 예. 불이 나가지고 그 건물이 유일한 라오스의 첫째 교회인데 다 타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3년 후에 새로 깨끗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분들에게 그래요. 황 목사님을 통해서 너희 이 나라를 다 태워버렸다. 제가 딱 서 있는 그 전기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소방대가 오고 하는데 정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 공산당 아이들이 너희들이 일부러 태웠다 이거. 왜? 새 건물 지으려고. 그래가지고 그 건물 다 무너지고는 이분이 유럽의 교회들을 통해서 그 건물을 짓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나이스하게 이쁘게 지었어요. 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요. 네. 오늘 화면을 조금 좀 보시겠어요? 이제 화면 좀 봐야겠죠? 네. 조금 보세요. 이게 이제 강의 때마다 우리 끝나면 사진 찍는 건데요. 여기에 제 사진 있죠? 그 바로 옆에 그 이쪽에 그 가운데 조금 대머리까지 있는 분이요. 이 분이 캄폰 닥터 캄폰이에요.
약 한 몇 개월 전에 주님 나라에 가셨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그 다음에 그 옆에 배동환 선교사님이. 예. 그 다음에 그 옆에, 그 옆에는 몽족의 최고 지도자예요. 몽족. 몽족이라고 그 베트남과 라오스 쪽에 있는 아주 대표적인 기독교 족속들인데요. 몽족이.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아주 그 나라의 최고 부총회, 부총회장이면서 가르치는 총책임자예요. 아주 저의 아주 수제자 중에 한 사람. 그 앞에 지금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아주 여자분들도 저 옆에 오른쪽에 있죠? 다 최고 지도자들이에요. 여자들이 대단해요. 예. 근데 이게 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누가 가서 만나려도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 대단한 그 사람들인데 주님이 이 지도자들을 라오스의 최고 지도자들이에요. 예, 최고 지도자들을 주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뒤에 있는 분들이 지금 그 소수 민족의 전국에서 왔다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 공부하면서 찍은 거예요. 저 칠판 보시면 우리 도표들 보이죠? 여러분들의 눈에 익은 도표들 보이죠? 예, 저기 다 라오스 말로 다 돼 있는 도표들이. 예, 좀 있으면 그런 도표를 많이 보실 거예요. 좀 바꿔보세요. 여기 이제 앉아서 이제 화재가 났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우리가 못하고 이 비엔탄이라는 그 수도에 교회가 네 개가 있어요. 아까 그 사진에 나왔죠? 거기에 그 네 개의 목사님들이 묻어요. 이렇게. 정부에서 인정된 네 교회인데 교회들이 꽤 커요. 교인이 어떤 것은 한 4, 500명씩 되고 그래요. 예. 그 중에 여기 몽족 지도자가 목회하는 교회 여기에서 우리가 화재 후에 여기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처럼 땅바닥에 앉았어요. 저기 칠판 보이죠? 예. 그래서 공부를 한 시간 하면은 그 다음에, 그룹 토의를 해요. 그룹 토의 하는데 여기 유명한 분 한 분, 잠깐, 그 그림 다시, 저기 저 허연 머리 한 저 하얀 분 계시죠? 저 분이 부총회장님인데, 라오스 군대의 장군 출신이에요. 예. 장군 출신인데 저 분이, 예수님을 믿고는 라오스 그 비엔탄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예, 저분도 한 몇 년 전에 주님 나라에 가셨는데 저분이 지금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은 그걸 배운 것을 이 팀들하고 이제 나누는 우리 셀 나누는 식으로요. 자, 그리고 계속 보세요. 다 이 그룹들이 보배로운 형제 자매들이 아주 뭐 말도 못하게 보배로운 사람들. 여기 요 여자분이 아주 대단한 여자분인데 이 여자분이 칠판에다가 글 쓰는 여자분이 이제 제가 이제 영어로 하면은 통역이 딱 달라붙고 그 통역이 말한 것을 칠판에다 쫙 적는 여자 목사님이세요. 이제 이분이 아까 장군 출신 분이시고 여기 노트 보세요. 여러분 노트하고 똑같죠? 예? 네? 이거 보세요, 자세히. 여기 이 칠판에다 아까 그 여자분이 쭉 쓴 거예요. 예. 이분이 그 유명한 닥터 캄포니. 최근 사진이에요. 최근 사진. 이 닥터 캄포니 사무실을 봤지만 엄청 커요. 이분들은요. 내 사무실보다 한 네 배 더 커요. 예. 그러니까 그 권위가 대단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예. 이제 이분들이 이 나라의 영적 소위 지도자들 중 대표적인 분인데 여기 제 왼쪽에 있는 저분이 이 닥터 캄폰의 아드님이에요. 저 아드님이 이제 미국에 가서 대학을 나오고는 신학을 우리 AMI 신학으로 꽉 무장돼 있고 저 아들이 통역관이 두 분인데 그 중에 한 분이고 우리 신학교의 학장이에요. 저 아드님이.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분이 우리 이 캄폰 목사님의 처남인데 저 형제가 이 후속 소위 이 캄폰의 오른팔 같은 처갓집 세력이 세요. 그래서 아주 그런 분이고 그 옆에도 똑같이 친척이 이분들이 지금 증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 조금 더 있죠. 여기 우리 책들이 이 책들 이제 책이 뭐 한두 권이 아니 여러 책들이 그 다음에 다 CD들
요 CD 보셨죠? 이 CD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전국에 이제 옮겨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일이 우리 학생들이 가져가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가 차에다 실 거는 그 전국을 우리 배선교사님이 앞장서 가지고 이렇게 전국을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공안들이 이것이 기독교 책이라 그러면 다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심하면서 하죠. 여기에 이제 우리 그 유명한 배동환 선교사님의 이분이 사모님이시고 선교사님이고 요 근래 찍은 이번 한 주 전에 찍은 것 같아요. 우리 조 목사님이 만나가지고 근데 이 사모님이 이 남편이 이 선교에 미쳐가지고 저러니까 사모님도 아주 손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사모님이. 우리 책들, 그 다음에 담요, 기타 여러 가지 의약품들,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보내는 그 장면이. 또 있어요? 식사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책을 우리 배 선교사님이 시골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는 장면이고요. 똑같이 우리 배선교사님이 이렇게 다니는 장면이. 예, 여기도 그렇고. 다 끝난 모양이에요. 이런 사진 도움이 됩니까? 네. 예. 오늘부터 저희들이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는 유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부터요. 예. 우리 그동안에 우리가 히브루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했고요. 또 이스라엘이라는 걸 가지고 공부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라는 걸 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주제들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하나 잘 정돈해 나가면서 우리 공부하기를 바라요. 자, 우선 우리 과거에도 했지만 간단하게 보세요. 이 히브루인, 이스라엘인, 유대인 할 때요, 보면요. 제가 이 데이터를 드리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히브리인이 31번 나오고 신약에서는 14번밖에 안 나와요. 우리 다 제가 데이터를 드렸어요. 이스라엘인은 그 많은 숫자가 3000번 가까이가 구약에 있고 신약에는 많지 않아요. 한 74번 있어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난 몇 주 동안 이스라엘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오늘은 유대인에 관한 공부예요. 유대인에 관한 공부예요. 이 유대인은 구약에는 82회 나오는데 신약에는 183회 나와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 중에 하나예요. 왜 유대인이라는 이 표현이 신약에 이렇게 많이 나올까? 그 중에 신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히브리인보다 이스라엘인보다 신약에서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대한 우리 답을 오늘 좀 찾아내고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공부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도대체 히브루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할 땐 유대인 하잖아요. 그런데요, 구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예후디라고 불러요. 구약의 히브리 언어는.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은 대부분의 선교지의 나라들은 제가 유대인이 어떻다 이렇게 말하면 꼭 통역관이 뭐라고 하면 예후디 그래요. 예후디라는 그 나라 말을 써요. 그게 오리지널 구약에서 말하는 유대인을 예후디라고 그래요. 한번 발음해 보시겠어요? 예후디.
예후디 그래요. 예후디, 예후디 그래요. 그게 유대인이란 소리예요. 그런데 신약의 랭귀지는 그리스 아닙니까? 그리스어로는 예후디가 아니고 여러분 이게 I인데요. 제가 영어로 Y라는 그 발음도 나면서 I라는 발음들은 중간 발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후 다이오이 유다이 유하고 이하고 중간 발음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한국말로 이유다요. 오이 하면은 이게 다 아이가 끝에 붙으면 복수예요. S가 붙으면 오스 하면 단수예요. 그래서 항상 복수로 발음해요.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는 주라고 안 그러고 주즈 그런다고 해요. 예, 요것을요. 그래서 그리스 말로는 유다이오, 그냥 주다이오. 그것은 이제 영어로는 주다이라고, 유다, 유대, 이런 거예요. 예. 근데 이우다이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됐어요? 네. 이 유대라는 이 유대인 하는 그 단어가 언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여기 보시면은 열왕기하 16장 6절에 제가 이렇게 쭉 들여다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때 처음으로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유대인이라는 말이. 네. 그러니까 여기 이 아하스 왕, 유대 12대 왕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분이 700년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에 722년 아수르 사건과 연관돼가지고 이 아수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얘기할 때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처음 써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700년 전후로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요. 예. 그전에는 그런 표현이 없다가.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사야 때도 두 번, 이사야 때도 두 번이나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는 쭉 나가다가 이제 똑같이 지금 열왕기 하의 18장, 25장, 역대하 32장 여기 보면 똑같은 배경에서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 아수르 사건 전후로 해서. 예. 그러다가 이제 쭉 내려와서 에스라는 480년대 분인데 주전 에스라가 10번이나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에스라는 학자거든요. 유대인의 최고 학자, 유대인 학자 이름이 에스라예요. 느헤미야도 한 11번 썼고요. 느헤미야도 주전 한 400년 그때예요. 에스더도 400년 때고 에스더는 제일 많이 썼어요. 61번을 에스더가 유대인, 유대인, 유대인 했어요. 예레미야는 주전 600년대인데 9번 쓰고 다니엘은 주전 600년인데 2번 쓰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보다는 유대라는 단어는 가끔 몇 번씩 쓰는 그런 명칭이. 자, 그러다가 이제 신약에 들어와가지고요. 신약에 들어와가지고 사복음서에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가끔 썼어요. 유대인이란 단어를. 예. 이제 예컨대 동방박사가 왔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냐? 하고 이런 분들이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썼어요. 예. 그런데 요한이 이제 우리가 집중해서 공부할 것이 요한이 이 요한 복음에서 78회나 약 한 80번 정도 이 유대인, 유대인, 유대인 아주 요한이 강조한 것이 이 유대인이라는 이 표현을 강조를 했어요. 요한이.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항상 던지는 연습해봐요. 왜 요한이 이렇게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을까? 왜 그러냐면요. 요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요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황 목사님,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과는 뭐가 다릅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 구약에서도 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 왕국이에요. 열두 지파 중에서 열 지파가 있는 북쪽 왕국을 이스라엘 왕국이라 그랬죠. 그러면 유대 왕국은 뭐냐? 남쪽 유대 지방.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 거기를 유대 왕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뭐가 있죠? 유대 지파와 벤야민 지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두 지파 중에 유대 지파와 벤야민 지파가 모여 사는 그 지역을 유대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좁은 의미에서 유대인들이라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 또 나머지 북쪽 사마리아부터 시작해서 저 갈릴리 지방까지 이 열두 지파가 모여 있는 쪽은 그 사람들을 뭐라 불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 남쪽 유대인들은 굉장한 그 엘리트 그룹들이에요. 항상 우리 성서에서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냐? 이 사람들은, 이 남쪽은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거기다 있고, 거기에 유명한 학자들도 다 그쪽에 살고 있고, 그래서 남쪽이, 그 유대 지방이 이스라엘의 북쪽보다는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유대 지방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유대 지방의 사람들은 북쪽에 사마리아는 말할 거 없고요. 중부 지방이 사마리아니, 거기서 북쪽으로 하면 갈릴리 지방, 거기 사람들을 아주 깔봤어요. 항상 깔봤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배반을 한 유다는 유대 지방 출신이에요. 유다. 가론 유다. 가론 유다 빼놓고 나머지 분들은 다 북쪽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트 그룹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정하실 때, 자, 이런 측면에서 이 엘리트 그룹들인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이란 뭐냐? 그러면 오늘 여기 이제 이 사상을 먼저 머릿속에 여러분들 집어넣으시길 바라요. 이분들은 엘리트 그룹들이고 지혜자들이고, 바울이 그랬어요. 고위층들이고 제사장 그룹들이고 서기관 학자들의 서기관 그룹들이고 또 정치적인 공회원들이고 산헤드린 그러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지식인들, 철학자들, 유대교의 학자들, 또 에센파들, 주류층들, 열성당원들, 기득권자들, 이 모든 이런 내용을 담은 사람들을 지칭해서 유대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왜 요한이 이렇게 근 80회 가까이 유대인 얘기했을 거예요. 그 요한 복음에서 왜 그러냐면, 요 기득권자들이 누구를 공격하냐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기득권자들이. 그래서 특히 예수님의 100% 신성을 공격하는 그룹들인 거예요. 1세기 때부터.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가장 핍박했던 그룹들이 이스라엘보다는 어느 쪽에, 유대인 그룹들인 거예요. 요 지식인들이. 예. 그리고 종교인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할까요? 이게 그리스도의 신비, 뭐예요? 창세 전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특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눈을 감겨놓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꼭 하실 필요가 있죠. 눈을 감겨놨는데 눈 감긴 사람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정체성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그룹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요 유대인 그룹 중에 남쪽 사람들인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이 엘리트 그룹들, 지식층들, 종교인들, 유대교 학자들, 예? 이 기득권자들, 정치하는 공회원들, 이분들이 차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나 북쪽의 이스라엘 축실들은 이 안에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요 소위 엘리트 핵심 그룹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공격하게끔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들은 머리도 좋고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하고 모든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하도록 디자인된 그룹들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반대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분들은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들, 경험들, 모든 철학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배격하는 사람들이에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영어로는 systematic,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또는 공격적으로. 뭐를 공격해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공격하도록 디자인된 거예요. 예수님의 디자인에 예수님이 이분들 눈 감기게 만들어놨잖아요. 창세전부터. 그래가지고 눈 감긴 사람들 중에서도 요 엘리트 그룹이 앞장서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도록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게 유대인인 거예요. 네. 그러면 황 목사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좀 있으면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분들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또 이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설명하는 사람들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성적으로, 윤리적으로, 예? 적극적으로 대항해야 되잖아요. 그 대항 그룹을 항상 또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예. 그 대항 그룹이 중에 지금 요한인 거예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게 하신 것이 이 지금 이 기득권자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공격을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당시에 갖고 있는 모든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서 대답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유대인이란 그 표현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요.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볼 텐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유대인이라는 이 단어가 이 신약에 훨씬 많잖아요. 여기 보시면 구약은 조금밖에 없어요. 구약은요. 신약에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면 신약에 많은 이유가 예수님을 주로 대적하는 자들이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예수님의 기독론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삼위일체가 약한 소위 기독교인들이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신부들이 추기경들이 이런 짓을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중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다가 요새 와서는 종교 다원주의로까지 간 거예요. 예수는 타종교의 창시자들과 같은 급이다. 구원자로서까지 간 것이 지금 종교 다원주의 아닙니까? 이렇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소위 기독교인들 출신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아니고 유대인들이에요. 기독교 유대인들이에요. 내가 엘리트다. 내가 신학 박사다. 내가 신앙생활을 모태 신앙부터 했다. 뭐 기타 등 뭐 우리 뭐 교단이 크다. 뭐 이런 모든 것을 내가 정통이다. 이런데 뭐가 약하냐면 뭐가 약해요?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이 약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론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기독론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들을 양산해내서 예수님의 이 기독론을 공격하게 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러면 거꾸로요. 황 목사님 왜 하나님이 이렇게 디자인하셨습니까? 하면 뭐예요? 목적이? 얘들아 너희들 이거 배웠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독론에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기독론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지금 종교 다원주의를 말하는 WCC, 일부 WEA,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 이런 사람들이 뭐가 약해서 그래요? 이분들은 자기네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네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핵심 기독교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네가 기독교의 고위층이고 엘리트고 서기관이고 다 학자들이고 우리가 정통 교단들이고 이렇게들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유대인 신학을 미리 이렇게 쫙 디자인하시고는 오늘날 재림 때도 요 유대인 신학이 그대로 흘러서 교계 안에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속힘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보면서요, 이 요한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많이 78회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을 딱 보면 신약에서요, 신약에서 유대인이란 횟수가 183회 나오는데, 여기 183회라고 그랬죠? 신약에. 유대인이란 횟수가요, 183회가 나오는데, 이 중에 요한복음이 78회라고 그랬죠? 많이 나왔죠? 제 말 잘 따라오세요? 네.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 74예요. 거의 맞먹어요. 사도행전에 유대인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 바울이. 예. 왜 그럴까? 그러면 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쭉 하면서 항상 바울의 그 주 메시지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100% 사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100%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외치는 메시지가 바울 메시지예요. 선교지마다 다니면서.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바울 메시지의 공격을 강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선교지에서도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 지식층들,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고위층들,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뭐 공부 잘하는 사람들, 지혜자들, 예, 가정 배경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눈이 감겨가지고 예수님의 신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하는 거예요.
바울을 방해, 너 그것 때문에 바울 너 죽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사도행전 속에서 유대인들아 너희들 왜 이러느냐, 유대인들아 너희들 정신 차려라, 유대인들아 한 것이 그래서 이렇게 74번 사회나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지에서 전했던 가장 핵심 메시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거기에 반대하는 놈들이 누구예요? 가장 악하게 반대하는 놈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유대인이라는 것은 안다고 까부는 놈들이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 안다. 에? 그리고 덤벼드는 놈들. 다시 말하면 엘리트들이.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훈련 받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바울에 대해서 반대로 하면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분들이 영적으로 눈을 감겨놔서 그런 거예요. 오늘 메시지의 주 메시지가 이거예요. 자, 바울이 이렇게 선교지에서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이 사람의 고민이 뭐였냐면, 나도, 바울이에요. 잘 들으세요. 나도 이 유대인 그룹이었는데, 바울이. 나도 엘리트 출신인데, 가말리엘의 제자고, 그러면서 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그러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 빌립보서를 쓰실 때, 이분이 하신 말씀 있죠? 빌립보서를 썼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다가 적어 놓지 않았지만, 이 바울이 여기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 지금 바울이요. 이거 여러분들 노트에다 잘 정리를 해주세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이. 빌립보서는 언제 썼어요? 이 60에서 62년 아니에요? 이분이 35년에 개종했죠? 그러니까 개종하고 25년 후에, 개종하고 약간 25년 후에 이 엘리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엘리트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 쓰실 때 빌립보 교회에서 항상 바울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 교회 안에. 그게 뭐냐면 유대교 출신들 중에 개종한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유대인들인데 유대인 중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룹들이 항상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토시를 다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100%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라는 토시를 자꾸 다는 사람들이, 예, 구원론도 특수,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대교의 전통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토시를 다는 사람들. 거기 이제 빌립보서 이 3장에 나오는 전체 스토리.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들 자꾸 나는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엘리트들이에요. 하면서 항상 말하지.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여보시오, 나도 이 출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씨 뭐냐면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3장 4절에서 6절에 뭐냐, 여보시오, 나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지금 이 이야기, 나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사람이요, 자기의 이거 그 높은 엘리트의 그 자기의 모습을 쫙 설명을 해요. 그리고는 유대교에서도 내가 아주 학자처럼 내가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나는
이 유대 사회에서는 최고 엘리트 출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예? 예수님의 정체성, 이분이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 됐다라는 이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이 내가 얼마나 큰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딱 깨닫고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엘리트 의식이, 이 유대 의식이, 내가 이 엘리트였던 내가, 이것이 예수를 내가 만나니까 그분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알고 나니까 이 모든 이 내 갖고 있는 세상 것들이,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이런 것들이 이것이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배설물이다 이런 말씀. 예, 이것은 가치가 하나도 없다 그런 거예요. 배설물이다.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원어를 들여다보고 영어를 보면 그래서 excellency 그랬어요. 이 반어를 excellency, 고상하다는 excellency. 우리 여기에 영어 선생님들 몇 분 계신데 excellency를 어떻게 한국말로 표현해요? 에? 탁월하다. 에. 우리 성경에는 고상하다 그랬어요. 높을 꽃자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 유대인들아, 나는 유대인 출신인데, 나도, 다시 말하면 유대인 출신이란 말이 뭐예요? 나도 엘리트인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결혼한다는 소리랑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예수가 누군가를 내가 알고 난 다음에는 이 모든 이 엘리트 의식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렸단다 그러는 거예요. 예, 하루아침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보다 훨씬 전에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 또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고린도 전서는 언제 썼어요? 55년이죠. 그러니까 개정하고 20년 후에. 빌립보서는 개정하고 25년 후에 쓴 거고요. 요 개정하고 20년 후에 고린도 전서에 아주 자세하게 바울의 엘리트 의식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요. 자, 보세요. 고린도는 우리 알다시피 아주 그리스에서는 최고 엘리트 시티 아닙니까? 거기에 지혜자들도 많고 엘리트들도 많고 유대인들도 아주 엘리트들이 거기에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예.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엘리트 출신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파벌을 만들면서 교회 안을 시끄럽게 하고 또 뭐 아는 체하고 떠돌고 목에다 힘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 안에 많았어요. 똑같이 오늘날도요. 오늘날도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느 나라나 살아봐도요. 거기 가서 내가 목회를 해봐도 미국이나 캐나다나 똑같아요. 조금 교육 좀 받았고 인류학교 나오고 학벌을 뭐 PhD하고 뭐 의사고 뭐 변호사고 뭐 땅땅거리는 사람들 목이 고다요. 예수님을 믿는데도요. 보이지 않는 교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깨달음 속에 들어가지 못해요. 제가 해보니까요. 저도 그 출신 중에 하나인데, 내 주변의 사람들도 보면요, 똑같아. 지금 이 나이 됐는데도 아직도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에 대한 깊은 것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냥 수박 거닳기로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나는 유대인이다, 그런데. 유대인이란 말 알죠? 나는 엘리트다 그런 소리랑 마찬가지. 그럼 주님께서요, 엘리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 여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이 자 이렇게 디자인하셨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내 주변에 우리 내 학교 동기동창들 좀 아픈 사람이 있어서 찾아가고 했는데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도 딱 그냥 수박 거닳기 그 정도예요. 그 이상 가질 않아요. 예. 제가 이게 딱 깨달았어요. 이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왜 주님께서 열두 제자들 중에 왜 요 엘리트들을 안 부르셨을까? 이 엘리트들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럼 엘리트 중에서도 쓰실 만한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쓰신 분들이 누구예요? 예? 바울에. 예. 바울 전에도 예수님 당시에 고작해야 누구예요? 공회원들 니고데모, 아리마데, 요셉, 그냥 요 수준으로 쓰셨지. 예? 그 후에 제대로 쓰신 분은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완전히 엘리트 출신이었지만 완전히 배선물화하면서 완전히 이 소위 갈릴리 사람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가난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은 안 쓰시네요? 엘리트들은 안 쓰시네요? 엘리트들을 주님이 쓰세요. 엘리트들 중에서도 주님이 바울같이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에서도 보면 거기 남은 자들, 남은 자들. 엘리트들 중에 남은 자들이 성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이에요. 우리가 선지서들 보면 그분들 이름 나오죠. 그런 식으로요. 요 특별히 엘리트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배설물화 시켜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사용하셔야 돼요, 엘리트들이? 왜? 요즘 유대인 요 사람들이, 요 엘리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엘리트들이 예수님을 공격을 할 때, 말 잘 들으세요. 논리적으로 공격하거든요.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 공격에 대응하려면은 엘리트 출신들이 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공격하는 것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엘리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지금 바울인 거예요. 예. 자, 이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엘리트들이 까부는 걸 본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 크리스천들이 까부는데 보니까 어떻게 까부느냐. 얘들아, 아주 유명한 바울의 고백이에요. 얘들아, 너희들이 이 십자가를 알아야 된다. 그런 게 우선 교회는 다니는데 십자가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건 아,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요 수준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수준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 사건은 창세전에 디자인됐다까지 우리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깊은 넓은 긴 수준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십자가를 아담 타락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됐다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창세전에 디자인하셨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그릇이 달라요. 그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죠. 예. 자, 바울은 그걸 깨달은 사람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미.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 창세전 사건이 이 창조 목적 학교 이 사상을 아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지금 교회 다니면서 뭐 예수님을 안다 그러고 뭐 그러지만 너희들은 이 십자가의 깊은 뜻까지 모르기 때문에 에? 나는 바울이 나는 이 십자가의 깊은 창세전 뜻까지 나는 알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는 자다. 나는 전하는 자. 그냥 아는 것만이 아니야. 이것을 내가 전하는 자다. 이 나는 이 전하는 자기 때문에 나는 참 지혜자다 그랬어요. 에. 내가 은혜로 이 참 지혜자가 돼가지고 지금 전파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 사상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적인 엘리트 의식을 가진 기독교인들
내가 인류학계 나왔습니다. 우리 같으면 뭐 서울대학교 연고대 나왔습니다. 뭐 어느 학교 나왔습니다. 뭐 나는 뭐 고시 붙었습니다. 의사입니다. 변호사입니다. 우리도 목에 힘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네?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게 하고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정말 까불면은 나중에 구원까지도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까불면. 그러니까 참 지혜자인 내가 볼 때 너희들은 까분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금 싸움질 하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 서로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바울이 깨달은 게 기가 막힌 깨달은 게 있어요. 여기 보면요. 육신적으로는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서 보니까 육신적으로는 인류학교 나오고 유대인 이 그룹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지혜자 안에서.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죠.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전부 뭐 의사들이고 뭐 변호사들이고 뭐 다 연고대 서울대학 나오고 그런 사람만 앉아있어요. 모두. 그러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겉으로는 대단한 교회 같은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레벨로 쓰고는 안 쓰신다는 거예요. 예외는 바울 같은 사람은 예외예요. 그러니까 예외만 쓰시지 똑똑한 사람들 안 쓰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게 깨달은 거예요. 육신적으로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출세한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지금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좋은 가문 출신들도 안 쓰신다는 거예요. 진짜 이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네. 우리는 자꾸 그런 것 따지잖아요. 에?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뭐 아주 귀족 교회고 어느 그 다 바울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유대인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그게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에. 여기 어떻게 엉터리냐?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 갈릴리 출신들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학벌도 별로 안 좋고 똑똑하지도 않고 직업도 변변찮은 사람들 이 어리석은 자들을 택해가지고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세상에서 보면 약한 사람들, 이 약한 사람들을 주님이 택하셔가지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사람들을 써서 쓸모없게 이런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똑똑한 사람들을 쓸모없게 만든다는. 요거 지금 요 지금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에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특히 나 어느 학교 나왔습니다. 나 뭐 어떻습니다. 내가 뭐 회사도 뭐 아주 뭐 대기업에서 일했습니다. 뭐 이랬습니다. 괜히 폼재는 사람들 가끔 있죠. 폼재라고 그러세요. 그렇지만 주님이 그런 사람들은 어느 한계까지 쓰시고 안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바울처럼 뽑아가지고 쓰는 분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로.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안 쓰신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세요? 그러니까요. 이제 제가 저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저를 들여다보면 저는 이 그룹 중에 하나죠. 네. 그런데 주님의 크신 은혜로 네? 크신 은혜로 이 바울이 깨달은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제 주변에 이 그룹 출신들이 저를 보면요. 미쳤다 그래요.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 저 황 목사 쟤 미쳤어 그러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이라는 이름, 오늘은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저 히브루인, 이스라엘인보다 더 저 사람들이 부르기는 그 이름이 가장 자랑스러운 이름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칠판에다 적진 않았지만 이제부터 노트에 적으세요. 요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쓰기를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이라고 하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또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래서 당신 누구야? 그러면 I'm a Jew 그래. 다가 나는 유대인이다 그러죠. 그렇지? 메시아닉 유대인들도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그러지 메시아닉 이스라엘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메시아닉 히브리라는 말 들었어요? 자기가 예수 믿는 유대인이다 그런다고요. 요 단어를 쓰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예, 요 단어를 왜냐하면 요게 깔려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진짜 엘리트 그룹이다. 요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요 공통적으로 지금 사용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이스라엘이라 그러지만 그건 자기네가 그 만든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 때 그 역사를 보면 이름을 뭐로 할까 하는데 거기에 뭐였던 사람이 이스라엘로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됐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뭐라고 하면 주이시 스테이트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 나라다가 주이시 스테이트 그래요. 그리고 Who are you? 그럼 We are Jews 그래요. 전부 다요. 에? We are Jews 그러지 We are Israelites라는 말은 안, 기분 나빠요. Israelites라고 그러면 히브리라고 해도 기분 나빠요. We are Jews 그래. 왜? 그만큼 목이 굳은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기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다 그러면 우리 보통 말할 때 이스라엘 타운이라 그러지 안 그래요? 뭐라? 저 Jewish town 그래요. 예. 물을 때도요. 예. He is Jewish man. 저 Jewish school. 유대인들이 다니는 학교다 그러지. 예? 이스라엘 스쿨이라 그러지 않아요. 예? 다 Jewish, Jewish. 그 단어를 쓴다고요. 그 단어를. 그만큼 이 유대라는 저 이름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의미가 있어요. 오늘은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하고 끝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 유대라는 그 개념을 오늘 잡았으니까 이 사상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교회 기독교계가 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교 팀들 아닙니까? 이 조교 팀들을 통해서 기독교계가 신약 때에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 있을 것을 모형으로 그림자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똑같이 요 조교팀들의 요 엘리트 사상을 가진 조교팀들이 있듯이 유대인들에게 오케이? 그 그대로 이것은 신약에서 교회 안에도 이런 엘리트를 자칭하는 요 유대 그룹들이 있게 되어 있는 유대 그룹들이. 근데 그 이 유대인들의 그 보면요 사탄의 자녀는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자칭 내가 유대인이라 하면서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반격을 하듯이 오늘날도 교회 시대에도 자칭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내가 자칭 엘리트 기독교인이다. 유대인이라는 건 엘리트 기독교인이에요. 내가 신학 박사다. 내가 뭐 최고 좋은 신학대학원을 나왔다. 내가 우리는 정통적인 신학대학원이다. 뭐 이렇게 그렇게 떠드는 사람 많죠? 정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들여다보면은 교만이 깔려 있고 예? 자기가 하는 것이 최고고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독론도 약하고 삼위일체론도 약하고 이게 실력도 없는 놈들이 아는 체하고 떠드는 놈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오늘날이에요.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나 똑같아.
우린 선교하기 때문에 다른 민족도 가보면 똑같아. 똑같아야 돼요? 안 돼요?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만 알고 있지 그 이상 배우려고 들지도 않는 교만 떠는 사람들이 영창이 많은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하나의 사인인 거고 그 유대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런 유대인들 있어요. 보면은 유대인이면서도 아주 못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독론을 반대하는 놈들 오늘날은 그게 종교다원주의자들인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엘리트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이 잡놈들이 많은 거예요. 잡놈 유대인들이. 똑같이 어떤 유대인은 잡놈은 아닌데 영적 어린아이 유대인들이 있어요. 고린도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영적 유아들이 있어가지고 교회 문턱은 드나드는데 영적 유아들이 그러니까 영적 유아란 건 뭐냐면 기독론이 약하고 삼위일체론이 약하고 오늘날은 종말론이 약한 거예요. 몰라요. 모르면서도 아는 체하고 까부는 소위 유대인들 엘리트 들어가는 박사들 목사들 엉터리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네. 그게 많아야 돼요? 안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 저 플랜을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 유대인 플랜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이 까부는 그 안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사역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놈들의 공격을 제일 많이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 저놈들의 공격을. 그건 예수님이 플랜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신약 때에 이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을 이 가짜들이 어린아이들이 자기네가 엘리트라고 까부는 놈들이 많이 나올 것을 그러니까 교만한 놈들이 많이 나올 것을 우리가 이런 것을 왜 공부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왜? 나도 옛날에 다 그런 출신들이니까 우리는 이런 공부를 왜 합니까? 아하 이 시스템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모든 사람들이 이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는구나 알고는 그것을 내가 그냥 이렇게 안아주는 사람이에요. 아 이렇구나. 제 말 들으세요. 아 이렇구나. 에?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내가 이게 볼 수 있는 소화하는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는 거예요. 누구를 지적하고 누구를 내가 나쁘다 좋다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왜 시스템을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아미 우리 팀들을 내가 보면요 똑똑한 사람들이 대부분의 우리 교회 예? 학교는 어디 나온지는 모르지만 똑똑한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러니까 이 어려운 공부를 하는데요 이 주님이 이 똑똑한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바울을 쓰셨듯이 똑똑해야지만 엘리트여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 조직적으로 전할 수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예?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똑똑해야 돼요. 우리는 유대인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배설물처럼 여기는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들, 나의 모든 것들 이것이 예수님과 비교해선 배설물이다 라고 깨닫고 이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라는 그것을 외치는 자들이 되라고.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을 내가 엘리트가 됐을 때 이 바울처럼요 이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이 예수님을 내가 깨닫고 예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이 모든 내가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이것이 다 배설물처럼 되는 다시 말하면 가치가 없어지는 그렇다고 해서 완전 배설물이 아니 세상에서 배웠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정보와 모든 이 기술 이런 것들을 바울처럼 복음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사용받는 이런 엘리트가 돼야 돼. 주님께서 그런 엘리트를 주님 우리 팀들을 지금 만들고 계세요. 예.
저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런 그룹이면 우리 아미 팀들은 말할 것도 없죠. 다 이 바울 스피릿 가지는 유대인들 되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이런 걸 다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이분이 시키는 대로만 따라가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지금 가고 있죠? 예.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나의 왕이요, 예수 나의 왕이요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명령만 내리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본래. 그래서 엘리트 출신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배설물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세상 것들은. 그리고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런 예수가 우리 왕이라는 고백을 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도록, 날로 날로 이 고백이 더 구체화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항상 고백해 만들어 주시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내 가족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문제들, 이런 것들, 아하, 우리가 진정한 유대인이 되면은 예수님의 창중에서 이런 것들 다 일어나고 있구나. 주님, 선하게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 주세요. 저는 예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그 절대자이심을,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철저하게 고백할 때, 나에게 문제 속에서도 평강이 있게 되고, 우리 오실 예수님을 앙망하게 되는 그러한 지혜자로, 바울 같은 지혜자, 진정한 유대인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 축원하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